크라운에테 PBA 챔피언십 최상훈 선수와 선지훈 선수와의 64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트스코어 1대1 동점으로 가고 있는 양 선수 간의 맞대결입니다. 3세트 최상훈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1세트에 최상훈 선수가 시작과 동시에 6점을 득점했습니다. 자, 플레이를 치기로 했죠? 네네. 비켜치기 선택을 했었죠. 역시 이번에도 자, 마찬가지인데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긴장감이 표현된 공 같아요. 1세트와는 좀 다르게 일목적과 진행이 됐죠. 그러네요. 조금 얇게 맞으면서 코너를 돌았습니다. 노란 공이 1세트 때는 파란 공을 잘 피해갔는데 이번에는 키스가 나오면서 초구 성공하지 못하는 최성원입니다. 옆돌리기로 갑니다. 묵직하게 옆돌리기로 득점. 득점 좋아요. 선지훈 선수가 뭐 1세트도 좋았고 2세트도 뭐 더 좋았기 때문에 세트를 가져갔고 3세트도 그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데요. 첫 공격 좋았습니다. 아, 넣어치기로 진행을 시켰는데 됐네요. 네. 네. 넣어치기를 친 것 같아요. 비켜치기를 친 것 같진 않고 아, 비켜치기를 친 건가요? 약간의 큐미스로 인해서 넣어치기가 된 건지 아, 형태를 봤을 땐 넣어치기를 친 것 같은데 네. 네. 각도 형성이 안 된 거죠. 1대 동점에서 3세트 최성원 2이닝 공격입니다. 천천히 잘 오고 있죠? 진짜 이런 공들 만드는 플레이를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네? 아, 진짜 잘 치네요. 감동샷이죠? 뭔가 심금을 울리는 최성원 선수의 아름다운 샷입니다. 네. 자, 안쪽에서 세웠는데 키스가 아. 걸렸어요. 파란 공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역회전이 조금 과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 파란 공이 내려오기 전에 가려고 했었던 건 맞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조금 내공의 각도가 좀 많이 섰어요. 자, 3뱅크로 갑니다. 선준 선수의 뱅크샷. 갑니다. 우와! 들어갔어요. 아, 들어갔습니다. 숨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했죠. 조금 두껍게 맞으면서 예. 각도 형상이 안 될 뻔했어요. 자,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었는데 네, 살짝 걸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선지훈 선수의 뱅크샷. 오늘 네 개째입니다. 너무 아슬하게 맞았기 때문에 인사를 했고요. 뒤돌리기로 오 짧게 가네요. 이번 공은 빗나가면서 계속 연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약간 짧게 진행이 되면서 최성원 선수로 넘어갑니다. 비껴치기 더블 쿠션입니다.
더블 쿠션. 이 공도 넘어갑니다. 안 맞았네요. 자, 최성훈 선수의 득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배치가 조금씩 애매하긴 하거든요. 근데 참 잘 친 이후에 공이 안 맞고 있어요. 지금도 각도가 거의 비슷했죠. 다 들어간 공이었습니다만. 네. 근데 이렇게 안 맞게 되면 네. 진짜 좀 약간 맥 빠진다라고 하죠. 실망스러운 표정의 네. 최성원입니다. 약간 네. 좀 기분 자체가 좀 터지게 됩니다, 이거. 아, 선진 선수는 지금 공은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근처까지 가는데요. 네. 더블 쿠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쿠션 라인으로 갔을 때 저는 좀 그래도 많이 빗나갈 줄 알고 선진 선수 아예 돌아섰거든요. 근데 되게 근접지까지 예. 갔어요. 꽤 많이 생각보다 이제 네. 접근을 해 들어갑니다. 선진 선수가 돌아섰거든요. 아예 돌아섰는데도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3대 1로 앞서가고 있는 선지훈. 뱅크샷으로 반격하는 최성원입니다. 뱅크샷. 다른 공만 맞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최성원 선수가 조금 흔들립니다. 1, 2세트 때 뭐 두 선수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최성원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1세트, 2세트 다 좋았었는데 뭐 3세트는 약간 주춤하네요. 자, 그러면서 선지훈 선수에게 공이 또 열렸어요. 선지훈 선수는 뒤돌리기. 포쿠션 득점. 안정감 있게 득점 성공하는 선지훈이었습니다. 네, 득점과 함께 포지션을 완벽하게 만들어냈거든요. 이번에도 득점 네, 좋습니다. 좋죠. 계속 포지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허지현 선수하고 김민영 선수가 이제 자리를 바꿨어요. 네. 알고 바꿨을까요? 모르고 바꿨을까요? 그러니까요. 두 선수들이 이렇게 또 와서 또 경기 보고 지금 거의 이거 붙은 거 아닌가요? 안 붙었으니까 그냥 치는 걸 수도 있고 뒤에 공이 보여서 그냥 치는 걸 3뱅크를 가네요. 내공이 센터로 가봤자 네. 좋을 게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붙었다 그러네요. 치면요. 안 붙었다 치면은 뱅크샷 친 거고요. 뱅크샷 모릅니다. 자, 이거 들어가면 정말 큽니다. 득점이 됐어요. 럭키샷. 자, 일단은 하늘의 기운은 선지훈 선수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운까지. 행운 두 배입니다. 지금 보면은 선지훈 선수는 행운의 득점이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터져주면서 참 좋게 이루어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또 중요한데 다음 배치가 너무 좋게 했습니다. 놓칠 수 없는 선지훈 뒤돌리기 샷. 길게 놓치네요. 이걸 놓치네요. 선준 선수가 행운의 샷이 나와서 분위기 좀 좋아지나 싶었는데 이어지질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한 3, 4점 정도만 더 쳤었으면은 이 세트도 정말 쉽게 따라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미스가 나오면서 또 어떻게 승부가 또 될지 모르겠네요. 예, 아깝네요. 뱅크샷. 좋습니다. 너치 뱅크샷 힘 있게 들어갑니다. 잠잠했던 뱅크샷이 다시 터지기 시작한 최성원. 이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 저렇게 분리가 다시 장쿠샷 쪽으로 가기가 힘들었었는데 잘 맞춰냈네요. 네, 아주 잘 쳤죠. 김봉철 선수가 나도 저렇게 쳐야지 하면서 조건희 선수와의 전술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온뱅크 좀 두껍게 키스를 빼야 되겠죠? 연속적인 뱅크샷. 네, 좋습니다. 넉점. 잠잠했던 뱅크샷이 이렇게 터질 땐 또
터져줍니다. 그 전에 뒤돌리기 놓친 게참 아깝네요. 선지훈 선수. 원백크 넣어치기로 뱅크샷 두 개. 다시 한번 옆돌리기. 이것까지 들어가면서 장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포지션이 또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행운의 샷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선지훈 선수 쪽으로 좀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뒤돌리기 미스한 다음에 바로 최성훈 선수가 5득점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동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동점. 7대 7. 지금 표정을 보면 딱 보이죠? 좀 불만족스럽게 진행이 됐어요. 1목 조건 좀 많이 움직이고, 2목 조건도 좀 덜, 그러니까 좋게 맞았거든요. 덜 좋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배치가 조금은 어렵게 섰습니다. 갑니다. 역전. 7점째. 8대 7을 만드는 최성원입니다. 선지훈 선수가 좀 휘청하겠는데요. 아까 그 뒤돌려치기가 너무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놓치면서 이렇게 7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무서운 최성원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최성원. 최성원 선수가 이제 시간을 넉넉하게 활용을 하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워치기 형태를 구사할 것 같죠? 자, 세워치기인데, 너무 스트로크가 좀 자신 없게 나간 것 네. 같아요. 두껍게 맞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뭐 최성원 선수 7득점 할 때까지 참 예쁘게 공이 들어왔었는데 네. 자, 이번엔 자신 없게 가다 보니까 성공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8대 7 역전에 성공하는 최성원. 자, 그래도 선지훈 선수가 또 이런 쓰리뱅크를 참잘 칩니다. 큰 키를 이용해서 브릿지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세가. 뱅크 샷. 아, 아, 파란 공 근데. 맞았는데요. 아, 너무 아깝게 뱅크샷 들어가지 아, 않았습니다. 지금 공은 너무 아쉽네요. 참잘 쳤는데요. 맞고, 그냥 빠져나가는군요. 자, 그리고 최성원 선수에게 찬스가 왔어요. 여기서 많이 도망가야죠. 옵니다. 성공. 자, 득점 이후에 내공도 잘 빠져나와줬어요. 초반에 최성원 선수가 좀 주춤해가지고요. 위기가 온게 아닌가 했었는데 상대 실수를 하이런 7점을 득점하면서 완벽하게 또 살아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느낌이죠? 네. 네. 자, 대회전. 자, 1목 족구가 올라가는 타이밍에 내공이 지나가야 되고요. 이렇게 득점이 되면 다시 한번 포지션이 이루어집니다. 들어갑니다. 최성원 선수의 공격력은 대단합니다. 아, 근데 진짜 포지션 플레이가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게 너무 참 멋있네요.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자, 마지막까지 좋습니다. 좋아요. 빗겨치기 성공하면서 11대 7.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네요. 보면은 플레이 하나하나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멋있죠. 그러니까 뭐 공격도 정말 포지션 플레이를 이렇게 손으로 갖다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또 수비력도 워낙 좋고 공수가 정말 뭐 좋은 선수 중에서 뭐탑 5를 꼽는다 치면 최성원 선수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자, 투뱅크로 갑니다. 자신 있게 투뱅크 샷. 자, 이런 공들도 맞춰냅니다. 아, 멋지네요. 아, 최성원 선수의 투뱅크 샷. 진짜 멋지네요. 최성원 선수만이 할수 있는 뱅크샷 같이 아주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최성원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은 워낙에 정교한 플레이가 많다 보니까 가끔가다 보면은 아, 진짜 이거 좀 세게 치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공들을 딱 맞을 만큼 그힘 배합에서 많은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내요. 자, 이번 공도 참 좋네요. 앞돌리기 짧게. 자, 두께가 좀 얇았는데. 오. 그쵸. 두께가 좀 얇았어요. 네. 좋은 포지션이었습니다만, 앞돌리기 공격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앞돌리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최성원 선수라면 충분히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었고, 또 일목적구가 자연스럽게 단장으로 돌아오는 공이기 때문에 다음 포지션도 괜찮았거든요. 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의 최성원 선수입니다. 아, 서로 실수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선지훈 선수의 반격하는 뱅크샷.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리뱅크. 이번에는 아, 정확하게 좋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선지훈 선수 역전을 당하고 난 다음에도 참 잘해냈죠.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 이 멋진 뱅크샷에 감동을 받았나 봐요. 한지원 선수가요. 네. 깜짝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잘 자세도 쳤어요. 그렇죠. 자세도 참안 좋았었는데 잘 쳐냈고, 자, 다음 배치가 이목적구 위치는 좀 좋지 않지만 또 선지훈 선수가 또 워낙 또 옆돌리기 잘 칩니다. 실수 없이 해야죠. 자, 각도 정점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아, 이번 옆돌리기는 이 선수처럼 들어갔네요. 허지현 선수처럼 예쁘게 잘 아, 들어갔습니다. 예쁘게 들어갔던 얘기였군요. 무슨 어떤 걸로 받아들이셨나요? 저는 당연히 딱 아실 걸로. 네, 예쁘게 지금 잘 들어갔잖아요. 네, 예쁘게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아름답게 들어간 건가요? 아름답게 들어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자, 다음 포지션도 잘 섰습니다. 뒤돌리기. 야,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요. 오늘 위험합니다. 선재현 선수가 뒤돌려치기에서 지금 이승윤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놓치면 안 되는 공들을 아, 몇 번을 실수를 그러니까요. 합니다. 자, 이게 반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었는데요. 야, 너무 잘 치고 포지션도 너무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전을 너무 빼는 것 같아요. 야, 이 공이 빠지면서 기회를 살짝 놓쳤고요. 겉것의 옆돌리기로 갈수 있습니다. 좋고요. 네. 다른 선수도 아니고 최성원 선수 앞에서 실수하면 이렇게 돌아오는군요. 세트 포인트입니다. 마지막. 역시 최성원 선수가 상대를 어렵게 합니다. 1점 남겨두고 아, 근데 마지막 배치가 포인트를 한번 어렵습니다. 잡아보는데요. 투뱅크 각도를 잡는 것 같아요. 투뱅크죠. 들어가네요. 자, 이런 공들 치는 힘 배합을 보시면 참 진짜 간단하게 풀어낼 정도로 야, 이건, 연습량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마무리.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이번 3세트 최성원 선수가 승리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뭐 화려한 플레이가 많고 막 그렇진 않아요. 근데 공 하나하나의 내용을 보면 참 좋고요. 선준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3세트 15대 10으로 최성원 선수가 초반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역전승을 거두게 되면서 세트 수가 2대 1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4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